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오늘은 제가 레고랜드 옆에 있는 레고랜드 호텔에 왔습니다. 레고랜드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룸마다 테마가 있어서 뭐 닌자고 룸, 프렌즈 룸, 해적 룸, 캐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가보시죠. 호텔에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로비거든요. 와, 일단 쭉 와보세요. 쭉. 이게 엄청나게 큰 드래곤이 이렇게 반겨주고 있고. 이거 뭐야. 아니, 여러분, 미니피규어 대박이야. 와, 이게 몇 개야? 미니피규어를 이렇게 돋보기로 해가지고. 이거 움직이는 거. 와, 대박. 여러분, 보세요. 확대돼서 다 보여. 이쪽이 엘리베이터네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이미 레고들이 많이 타 있어. 우리는 닌자고 룸이니까 3층. 한번 3층 가보도록 합시다. 오, 엘리베이터 타니까 노래가. 와, 미쳤다. 이런 레고들도 진짜 귀엽다. 오, 내려야 되는데 내리고 싶지가 않아. 아, 이제 그만. 아, 여러분,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닌자고 룸은 저는 3층을 배정받았어요. 근데 오자마자, 와, 이렇게 마스터 우가 여기서 반겨주고 있네. 따하. 오, 와, 이거 대박이야. 아니, 문부터 드래곤이 그림이, 이거 닌자고에서 많이 보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체부도 있고, 닌자고에서 그 볼 수 있던 여기 드래곤들도 나오고, 대롯도 있어, 대롯. 야, 잠깐만. 내가 303호니까, 여기, 바로 여기네. 아,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닌자고 룸이라니. 이런 게 나올 줄이야. 한번 들어가 보죠. 뚜루루루루. 와, 여러분. 빨리 들어가. 와, 진짜 닌자고 스타일이다, 진짜. 와, 이 침대가. 잠깐만, 2층 침대네, 이거는. 와, 여기 무슨 잔의 독수리 같은 것도 있고, 로이드. 오! 잠들 뻔했어. 와, 너무 편해. 침대가 A급이네. 그리고 여기 TV가 있고, TV 밑에 이런 레고 브릭들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여기 무슨 알 같은 것도 있고, 아, 닌자고, 잠깐만. 오, 닌자고 미니 피규어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찾아볼 수 있게. 지금 이 카이를 찾으라는 것 같은데, 카이가 어딨냐. 여깄다. 아, 거의 한 5초 만에 찾았죠.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건 보물 상자가 있어. 이거 그냥 장식인가? 여기, 보물 찾기 이거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씩 풀어가지고, 저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건가 봐요. 1번 문제. 객실 바닥에 흰색 보석은 몇 개인가요? 보석. 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아, 이런 거 재밌지. 보석 두 개. 2, 1, 1. 오케이. 오, 됐다! 뚜루루루. 저 뭐야? 아, 레고 들어있네. 레고 호텔 오시면은 이 레고 꼭 찾아가지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와.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얘는 그거다. 팬더 같은 거네. 여기 팬더 같은 거고, 요거는 뭐 나무 같은 거 같은데, 브릭만 봐서는. 아싸! 요거는 뭐야? 오, 약간 닌자고. 오, 잠깐. 아! 이 공 굴려가지고. 아, 이거 탈출시키는 거? 와, 대박이다. 와, 잠깐만. 이거 하려면은 좀 걸리겠는데? 요런 것도 있고. 이쪽에는 이제 뭐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피 이런 걸 마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레고랜드 컵 역시 노란색으로. 귀엽다. 그리고 카펫이 닌자고 지도 있잖아요, 지도. 그거네. 침대도 그 닌자고 스타일로다가. 약간 나의 꿈의 집인데? 나중에 나 집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카이도 있고 캐릭터 한 명씩 다 숨겨져 있네요. 콜도 있고. 와, 잔 화장실 담당이야? 보시면은 닌자고에 나타나는 이런 삿갓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걸려 있고.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중요하게 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야 여러분, 닌자고 로우맨 오는데 닌자고 레고가 빠질 수가 없죠. 아, 진짜 나도 진짜 닌자고 덕후다. 덕후 여기까지 레고로 들고 오고. 아 이거 이번에 나온 신제품 어둠의 크리스탈 제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피규어들은 다른 제품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번 시즌에 가장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들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이 빌런들이, 옛날에 나왔던 빌런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뭐 파이토라든지 하루미, 아스피라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빌런들이 등장하고 이 닌자고 친구들도 이제 골든 갑옷을 입어가지고 한층 더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골든 울트라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 목 관절이 대박이야. 이렇게 목이 하나 둘 삼중 관절로 돼 있어가지고 아 이번에 드래곤이 진짜 제일 목이 움직이기 편하지 않나. 그리고 이 날개가 아, 또로록 또로록 요거 신개념 날개 기믹. 그리고 몸도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쪼자자작 움직이는 거 아, 진짜 잘 나왔어. 크리스탈 킹 같은 경우는 요 가슴을 열어 가지고 쪼락쪼락 그다음에 여기도 딱 하면은 여기 이제 오버로드가 딱 들어가는 거죠. 요게 진짜 좋았어요. 디자인도 뭔가 켄타우로스처럼 생겨가지고 포스가 넘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나머지 신제품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고랜드에 오면은 이 빅샵 여기를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진짜 크다. 한번 여기 한번 쫙 보면은 와 레고 전 제품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방이라든지 티셔츠 액세서리 굿즈 등 모든 게 다 있다. 레고에 대한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여기 단종 제품도 좀 있나? 레고 좀 쇼핑할 때 편하도록 이런 것도 이제 가방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지금 위에 보면은 위에 로고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찾아볼 수 있게 쉽게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여기는 크리에이터, 마인크래프트, 슈퍼마리오, 마블, 닌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신제품, 작년에 나온 것까지 해가지고 웬만한 제품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서미 스트리트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는 마블 칸이네. 아 이번에 나왔고 아임 그루트. 그루트 요거 괜찮아요. 사이즈도 생각보다 크고 요거는 레고 그거네. 케이스 블럭 모양 해가지고 이제 브릭들 많이 모아놓을 수 있는 요런 케이스도 있고요. 닌자고 존 골드 울트라 드래곤이 너무 이뻐. 이 돋보기가 짱이네. 오 확실히 잘 보여. 진짜 여기 들어오면은 레고를 안 살 수가 없겠다. 닌자고 티셔츠도 있어. 야 진짜 근데 성인 거는 없는 거야. 너무 작잖아. 그리고 여기는 나만의 미니 피규어 만들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밑에 어떤 브릭들이 있는지 이 미니 피규어 샘플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머리 하나 고르고 모자 하나 고르고 몸통 골라가지고 원하시는 미니 피규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도 할 수 있어서 하나쯤 만들어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레고랜드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마이티가 요런 호랑이도 있고 그 다음에 레고랜드 닌자고 존을 지금 만들어 준 것 같네요. 오호 요거는 진짜 탐난다. 그리고 이렇게 큰 제품도 있었네. 레고랜드 자체를 아예 크게 만들어서 요렇게 세트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요거 이쁘다. 이 빅샵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를 놀러 오시는 분들이 놀이기구도 많이 타지만 이런 레고를 사기 위해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꼭 가시기 전에 들려야 할 필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없는 게 없어. 그리고 현재 레고랜드 이용권을 얻을 수 있는 닌자고 경진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8월 2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퀴즈도 풀고 이용권까지 얻으면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 저도 이따가 이 촬영 끝나고 레고 좀 사고 가려고요. 오늘 이렇게 레고랜드 호텔과 빅샵 브이로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바!